なんていうんですかね、まかない方に出入りをさせていただいていった。そういう関係で、まあ、千代院さんで精進料理としてね、湯葉を、まあ、大層使われてたということで、その息子の、初代泉屋吉兵衛っていうのが、今の現在の錦市場のあの場所で湯葉屋を始めたっていうように、伝えられています。지은원에서 유바를 만들던 아버지에게서 기술을 전수받은 일대 사장은 1790년 당시 가장 큰 장터였던 니시키 시장의 터를 잡았다. 그리고 6대 사장이 운영을 하던 1960년대 유바키치는 작업장에 기계화를 도입했다. 그러나 생산량을 무리하게 늘리거나 사업을 확장하지는 않았다. 父が常々申しておりましたのは、牛のよだれのように細く長く堅実に商売をやりなさいということで、まあ、それを胸に今までずっとやってきております。큰변화나사리사욕없이늘같은모습으로가게를지키길바랐던선조32년전경영권과함께오치사장에게물려준가게의신조는위기속에서도흔들리지않았다。不作になりまして、でその時はもう大豆の値段がもう3倍、今、2倍3倍となりました。まあ、一定した価格で売らさせてもらってましたけども、まあその年はすごい大きい赤字になりましたけれども、目の前のことじゃなくて先をこう長い目で見て、まあその安定した価格でっていうことで。10년 전 찾아온 재료비 폭등, 그리고 이어진 국가 경제 위기. 그러나 오치 사장은 제품의 가격을 올리지도 값싼 재료를 사용하지도 않았다. 변치 않는 모습으로 변치 않는 맛의 유바를 만드는 것만이 가게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지난 222년 동안 유바키치가 늘 같은 모습으로 가게를 지킬 수 있었던 배경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ここが錦天満宮です。시장 골목 끝에 위치한 신사. 400여 년 전 시장이 형성되며 함께 지어진 곳이다. 錦시장의 상인들은 이곳에서 가게의 번성을 기원하고 때때로 찾아오는 위기 속에서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는다고 한다.신사앞마당에자리한우물시장아래로흐르는지하수가솟아난다교토는사방이산으로둘러싸인분지로시내곳곳에서지하수가흐른다그중에서도니시키시장은맑은물항아리를품고있다할만큼깨끗한물이솟기로유명하다これは今日の名水錦の水っていうことで地下30数メートルより湧き出てますって書いてありますね。で、私とこの使っている地下水も同じような水系の水ですので。지난세월단한번도마르지않았던물。니시키시장에자리한130여개의점포들은모두이물과함께삶을이어가고있다。사실유바키치가니시키시장에터를잡은이유는바로이물때문이다ここが井戸ですね。これが昔からの井戸の名残ですけど。니시키시장의지하수를끌어올리는우물유바키치는창업당시부터이물을이용해콩자체가지닌고소하고도담백한맛의유바를만들어왔다맛있습니다맛있습니다もういつ飲んでも美味しい水です、はい、まあこの水のおかげで成り立ってますね。湯葉作りは本当にありがたいことだと思ってますね。自然에서얻은물이것은유바키치의역사를지탱하는또하나의숨은힘이다늦은오후작업장은여전히분주하다유바키치에는총12명의직원들이있다이들은경력에따라재료준비배달제조등의업무를나누어맡는다올해로10년차에접어든모리타씨는건유발